김 대표님, 김태년 대표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10시부터 있었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정당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